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로드오그가 다시 너프를 먹었습니다. 로드오그가 전체적으로 너프를 먹은 건 아니고 갈고리만 너프를 먹었어요. 일단은 갈고리 쿨다운이 6초에서 8초로 늘어났고, 이거 말고 갈고리 하고 나서 끌려오는 적이 2m에서 3.5m로 멀어졌습니다. 보시면 원래는 거의 모막까지, 이번 지금 본섭에 적용된 거는 거의 모막까지 끌고 오지만 다시 테스트에서 약 한 두 배가량 더 멀어졌어요 지금. 하지만 이 멀어지면 당연히 딜은 적게 바뀌고, 적게 박히면 안 죽기 때문에 좌클릭의 집탄율을 올려줬습니다. 기존의 로드오그 평타 같은 경우는 여기가 평타 발사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맞는 지점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아니다 조금 더 넓게 이런 식으로 좀 엄청 넓게 퍼졌었는데, 지금 패치된 거는 약간 더 좁아졌어요. 20%가 좁아졌다는데 대충 뭐 한 이렇게 좁아졌어요. 이게 이렇게 좌클릭 집탄율이 좁아져서 조금 더 좀 근중거리 있는 적한테는 이제 좌클릭으로 딜을 박을 수 있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로드오그가 기존에는 솔직히 끈 거 빼고는 좌클릭으로 진짜 가까이 있는 적 빼고는 거의 딜이 안 박히다시피 했는데, 이번 패치 이후부터 집탄율이 이제 올라서 어느 정도 근중거리까지는 충분히 좌클릭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거의 어느 정도 이상 거리 넘어가면 다 우클릭 썼죠,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와 한 이 정도 거리까지도 좌클릭으로 충분히 딜이 잘 박혀요. 여기 딱 점 있죠? 보이죠? 여기서 봇 향해서 일단 테스업에서 한번 쏴보고 본섭에서 한번 쏴보겠습니다. 테스업 세 칸 남고 다섯 칸 다 까지네요. 대충 한 세 칸에서 두 칸 반 정도 남네요. 본서버 왔습니다. 본서버도 똑같이 여기 노란 선에 서서 좌클릭 좌클릭. 딜이 테서보다는 약간 덜 들어가는 느낌. 좌클릭. 어우씨, 여긴 너무 적게 박히는데요. 잠깐, 너무 심각하게 적게 박히는데. 좌클릭? 어? 엄청 작게 바뀌네요. 확실히 본 서버 같은 경우는 딜이 거의 안 바뀝니다. 좌클릭이 이 정도 거리만 돼도 거의 딜이 안 바뀐다는 게 보이죠? 뭐 세 발 정도로 맞춰야, 잘 맞으면 두 발? 한 두에서 세 발 정도로 맞춰야 죽어요. 하지만 테스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탐퍼짐이 줄어서 두 방에 딱 죽는 모습, 10m면 10m 봇 헤드에 두 방 정도? 확실히 많이 들어가죠. 갈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압까지 끌고 오는데 테서버는 좀 많이 멀어지죠. 보시면 거의 모압까지 끌고 옵니다. 끌고 나서 원콘 같은 경우는 테서비나 본섭이나 다를 바 없이 똑같아요. 봇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여기는 테스트 서버, 테스트 서버에 왔습니다. 좌클릭 딜 잘 박혀요. 테스트 서버는 역시 좌클릭이 잘 박혀서 두 방에 그냥 깔끔하게 10m 정도에서는 처리가 됩니다. 갈고리 끌고 오는 것 같은 경우는 본 서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멀리 끌고 오죠. 2m에서 3.5m로 늘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끌고 나서 원컵이 나는 거는 본섭이나 테스업이나 다를 바가 없고요. 기존 영웅들 같은 경우는 그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대충 나온 실험 결과들로 보면 좀 특정 영웅들이 이제 원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냥 스텝을 밟지 않고는. 지금 본서버 같은 경우는 스텝을 안 밟아도 P250짜리 영웅들 메이라든지 리퍼 같은 경우는 원컵이 나는데, 그거 말고 딱히 다른 거는 바뀐 거 없네요. 일단 쿨타임 2초 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이 좀 애매하게 날 것 같아요. 저거는 실험을 해봐서 뭐 자리아라든지 애매한 영웅들 있죠.
뭐 리퍼 메이 같은 경우는 죽는 게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스텝 안 밟고도 한 방에 죽는지 아닌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탐퍼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로드호그가 갈고리를 안 쓰고도 근접 근중거리까지는 충분히 이제 좌클릭으로 다 커버가 되죠. 이제 굳이 이렇게 우클릭으로 안 날려도 된다는 거. 우클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져서 그 쇠뭉치가 퍼지지 않는 경우는 딜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는 그냥 좌클릭이 이제 훨씬 나은 거죠. 10m 금방 거리 같은 경우는 딱 우클릭이 퍼지기 때문에 이 이상 넘어가면 우클릭이 좋겠지만 이 안 부분은 이제 웬만하면 다 좌클릭을 쓰겠죠. 좌클릭 딜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제일 신기한 거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갈고리가 약간 버그 같은데 갈고리가 3.5m 안에서 끌면 3.5m로 강제로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요. 3.5m보다 가까이서 하면 낙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의도가 된 건지 아니면 버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수정되는 게 맞겠죠? 원래 갈고리가 끌어오는 범위보다 가까이서 끌었다고 해서 그 갈고리 그 거리로 다시 위치를 재이동시켜버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갈고리 자체가 가까이 끌고 오는 거지 밀쳐내는 스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느낌상 버그일 것 같고 수정될 것 같습니다. 봐도 봐도 신기해. 이게 지금 뒤에 벽이 있어서 가끔 안 될 때도 있는데 밀려라. 벽 때문에 걸쳤네요. 하여튼 밀어내는 3.5m보다 가까이서 끌면 3.5m로 상대방을 밀어내버리는 이런 신기한 이런 갈고리 지금 판정도 있습니다. 로드호그는 패치가 딱 이렇게 됐고 그리고 윈스턴 같은 경우는 헤드샷 범위가 15% 감소했는데 이 패치 같은 경우는 일단 윈스턴 탱킹력을 올리기 위한 패치긴 한데 로드호그 때문에 패치를 한 것 같아요. 저게 로드호그가 끌고 나서 윈스턴을 워낙 쉽게 한 방에 헤드를 막 좌클릭을 다 꼽아서 거의 빈사 상태 거의 한 방에 거의 죽을 정도로 만들기 때문에 약간 그 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헤드샷 범위 자체를 줄여서 좀 로드호그가 끌고 나서 그 좌클릭이 헤드에 전부 박히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라도 솔저나 뭐 매클이라든지 기타 딜러 영웅들한테 조금 더 헤드를 쉽게 맞지 않고 생존력을 올리기 위해서 패치를 해준 것 같습니다. 15% 정도 감소면 체감상 엄청 클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상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15% 정도 수치로 15%에서 한 20% 정도 오버워치 내에서 그런 범위 같은 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체감이 엄청났거든요. 이것도 따로 실험하실 분 있으면 실험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지만 체감상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윈스턴 탱킹력이 굉장히 올라간 거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이번 패치는 약간 핫픽스? 핫픽스라기보다는 일단 패치긴 하죠. 로드호그가 조금 지금 본섭에 적용된 게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 로드호그 갈고리에 관해서 조금 너프를 시키고 기본적인 평타, 기본 공격을 상향을 시켜준 케이스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로드호그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너프의 느낌이 강하긴 하죠. 너프의 느낌이 강하긴 한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소식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